가을에도 겨울에도 톡톡톡 터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희망가요 가요 드라마. 자, 아줌마 큐. 아이고, 두 분 참 오랜만이에요. 장사 잘 되죠? 장사야 뭐 먹고 살만 하면 되죠. 자, 드시게나. 자, 그래. 그렇죠. 술맛 죽인다. 술맛은 역시 단내랑 맛이야 제맛이 최고지. 에이, 그 술맛이 이 술맛이고 저 술맛이지 뭐 별 다른 맛인가. 그 이상하게 꿰쩨쩨한 단내 같은 시인이랑 마시면 정말 특별한 맛이 나거든. 아이고, 저도 입인데 한 잔 안 주실 거예요? 쌍방 엔진 아줌마는 여전하시구만. 아이고, 그래도 이 수다 안 들으면 병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자네 같은 석학이 교수직을 다 내던지고 갑자기 왜 낙향을 한다는 게야? 하는 일이 망했나 보죠 뭐. 아줌마! 괜찮네. 그냥 두게. 뭐 어떻게 보면 아줌마 말도 맞는 셈이지. 아, 겉바야 오바떼잖아요. 망해도 아주 폭삭 망했나 봐. 일을 어째? 아니, 그 자리에 거기까지 가기도 얼마나 힘든데 이걸 간둬. 그럼 자네는 그럼 요즘 왜 시를 안 쓰는가? 아이고, 시인이 돼갖고 시 안 쓰면 뭐 그냥 바람난 거지 뭐, 안 그래요? 아줌마 진짜, 아이고 참 진짜. 어머나 어머나 찔리나 봐. 찔려. 저 표정 좀 봐. 아 참. 아줌마 담배 있어요? 어머나. 사다 놓는다는 게 깜빡. 어머나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얼른 사올게요. 아니요. 최대한 천천히 갔다 오세요. 좀 쉬었다가. 천천히 와요. 그 아줌마 수다 한번 대단하구만. 시야 지금도 안 쓸 리가 있겠나. 다만 당국 검열에 걸려서 책으로 못 만들 뿐이지. 내가 쓴 시 모든 시를 거짓시라나 뭐나라. 그렇겠구만.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나라의 양심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나 보네. 그려 거 자네 같은 새님이 고향을 가면은 거 뭐 해먹고 살겠나. 뭐 할 일이야 왜 없겠나. 낮에는 길쌈 메고 밤에는 새끼도 꼬면서 버들피리 꺾어도 불고 어린 시절 손 먹고 논두렁 뛰어 놀던 마음으로 돌아가서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싶어이. 저라면 이번 개각 때 자네를 장관으로 입각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더만. 아직 그 개설이 뭔 개수야. 자네에게는 명예가 소중한가? 그렇게 물으니 딱히 나도 할 말이 없네. 그려 그렇잖아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며 살아왔는데 어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네. 아니, 앞에 웬 경호원들이 보혈에 서 있나? 그래, 어디 물어나 보자. 여보세요. 쉿!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 빨리 차렷 자세로 고개를 숙이시오. 고개? 빨리 숙이란 말이오. 아, 여보시오, 지금 숙이고 있지 않소? 그나저나 어떤 높으신 분 하시길래 모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바로 저기 오는 바로 저분이요. 아니, 저분 그렇소. 저분이 저래 봬도 경무대에서 똥 퍼는 사람이요. 나 똥 퍼는 사람? 그렇소. 아니, 아무리 이놈의 권력이 무시무시해도 그렇지, 에라이 똥 퍼먹일 놈들아. 뭐라고? 아니, 이 작자가 누구 앉으니라고 이런 무례한 발언을. 아, 그 속이 한번 시원하구만. 나도 모르게 여기 나오는 걸 어찌할 수 없었네. 아, 그 욕, 내가 듣던 욕 중에 제일 맛있는 욕일세. 아유, 어마어마, 너무 늦어 미안해요. 두 군데를 도는 바람에 제가 없어서 너무 심심했죠? 겁봐요, 내가 없으면 병난다니까. 자네도 서울 생활에 실정이 나면 내 고향으로 내려오게. 내 쓸만한 집 한 칸은 말을 해줄 테니. 아, 그럼세. 그래, 가서 고향과 물방아랑 버타면서 신선놀음 잘 하시게나. 자, 우리의 이별을 위해 축배! 아니, 이별도 축배를 해요? 어차피 이죽박죽 세상인데 축배면 어떻고 금배면 어때요? 자, 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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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출연 교수 김주태, 시인 이채훈, 분수 아줌마 주지혜, 경호원 해설 극본의 이호섭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권력에만 집착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독선에 빠진 권력을 피해서 초야에 묻혀 살고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민심을 그린 신귀거래사. 솔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박재홍의 노래 물방아 도는 내려. 사랑방의 새끼 꼬면서
시내가에 다리를 놓고 고향을 이런 길 손 건너게 하며 봄이면